한국 교회가 정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반도의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위기는 군사력의 우위를 과시하는 압박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익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천주교회가 정부의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은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장 이기헌 주교와 정의평화위원장 유흥식 주교 공동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민화위와 정평위는 먼저 평화는 결코 무기라는 힘의 균형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상호 신뢰에 의해 확립된다는 성 요한 23세 교황의 회칙, 지상의 평화를 인용했습니다. 한반도의 핵 문제를 둘러싼 긴장과 위기는 군사력의 우위를 과시하는 압박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어 군비 경쟁이 인류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동시에 지성과 감성의 교류와 공감이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현장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힘의 대결이 아닌 대화와 설득을 통한 독일식 평화 통일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겁니다. 민화위와 정평위는 진정한 평화는 상호 비방이나 무력 시위가 아니라 인내를 수반하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면서 정부 당국이 평화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드 배치가 어려움에 처한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국제 갈등으로 인해 남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악화될 경우 평화 실현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사드의 효능도 검증하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해 국민들에게 불신과 불안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커다란 외교적인 손실을 입게 될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천주교회는 한반도의 군사적, 경제적 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는 현재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간절히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의구현 전국사재단도 성명을 내고 남북 공존 공용의 길을 극구 외면해온 대통령이 이번에는 금수강산을 아예 제3차 대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면서 평화를 깨뜨리는 군사 동맹을 구걸하는 짓을 이제 그만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재단은 분단 역사의 경험을 통해 미국식 군사 동맹으로는 평화도 통일도 이룰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됐다면서 사드를 저지하지 못하면 그 재앙은 오롯이 자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PBC 뉴스 신익준입니다. 핵미사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과연 어떤 대응이 올바를지, 군비 경쟁을 통한 힘의 평화를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햇볕의 따스함으로 무력의 옷을 벗게 이끌어야 할지,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듯합니다.